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야 할 새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날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. 착하네. 가볼까? 요 부분이라 요 부분이 여기가 처진 거 보이시죠? 새끼 호반새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날개가 확연하게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. 오, 잘한다. 아, 좋아요. 하늘을 날아야 하는 새인데 날개가 이상하다니, 이거 참 큰일입니다. 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? 보이시면 여기 부러진 자 있는데? 아, 날개가 부러졌답니다. 골절된데요. 건나가지 않고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골절을 수술할 필요는 없고 재활 훈련을 하면서 그 골절을 이렇게 치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날지 않았던 게 아니라 부러져서 날 수 없었던 아기 새.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 눈에 턱 눈 딱 감잖아요. 새들 똑같거든요. 이렇게 하고 먹이는 왜 못 먹는 걸까요? 보통 눈을 깜빡이거나 피하는데 아예 반응조차 없는 녀석. 어떻게 눈도 안 좋구나. 분명 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문제의 오른쪽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골절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제 회복이 될 것 같긴 한데요. 문제는 이제 눈이 문제인데. 오른쪽 눈에 시야를 가리는 부유물이 생겼다는 건데요. 허옇게 변한 부분인데 꽝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꼭 허옇게 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돌아와야 돼요. 만약 이게 안 돌아오거나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갈 때 굶어 죽어요. 음식을 이렇게 사냥을 못하니까. 한쪽 시력이 없으면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호반새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. 더 심각한 건 시력이 돌아올지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부러진 날개는 2주 동안 붕대를 감고 뼈가 붓기를 기다려야 합니다. 아이고. 그동안 눈에 있는 부유물을 제거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겁니다.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의 날개와 시력은 꼭 필요한 생존 요건입니다. 문제는 그게 사실 철새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시간에 맞춰갖고 빨리 다시 돌아갈 수 있게. 보통 한 뭐 9월 중순 그 시간 동안에 얘를 그 능력까지 그 거짓까지 최대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. 가을이 오면 다른 호반새들은 하나 둘 우리나라를 떠나갈 겁니다. 그건 녀석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입니다. 과연 그때까지 다친 날개와 눈을 회복하고 아기 호반새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와. 최대한 호반새의 서식지에 가깝게 환경을 조성해 놓은 아기 호반새의 재활 훈련장이 완성됐습니다. 이야, 대단하시네요.